그런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워지게 된 건 바로 이 장면. 죄송하지만 시간을 주시면 청심환 좀 묻고 오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극중 동료애가 싹트기 시작한 조별 프레젠테이션 촬영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당신 물건 사지 않겠습니다. 시환이가 스케줄을 마치고 새벽 2시에 저희 학교 연습실을 찾아왔어요. 사적으로 만나서 호흡을 맞춘 건 그날이 처음이었는데 이 한 장면을 위해 함께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공들여 준비하면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됐죠. 촬영장이 아닌 사적으로 따로 만나 함께 밤까지 지새운 덕분일까요? 두 사람은 평소 촬영장에서는 물론 미생팀 회식자리에서도 포상휴가로 떠난 세부에서도 언제나 꼭 붙어다닐 정도로 친한 우정을 자랑했는데요. 이런 두 사람의 브로맨스가 시청자에게까지 전해진 것일까? 인터넷에서는 이들의 영상을 재구성한 장근혜, 한성률의 애절한 브로맨스를 그린 뮤직비디오가 화제를 모으는가 하면 남성 아이돌 그룹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팬피까지 등장할 정도. 게다가 와우, 저렴한데. 인기에 힘입어 동반 CF 광고 계약까지 따낸 임시완과 변유한. 시환 씨랑 소통을 하다 보면 굉장히 진정성 있게 연기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놀란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보다 두 살 동생이거든요. 항상 촬영이 끝나면 문자로 많이 배웠다, 야 멋있다, 넌 최고야 라고 항상 제가 문자를 보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시환 씨랑은 계속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첫 인연을 맺은 작품 속에서는 물론 현실에서도 뜨거운 우정을 이어가며 완벽한 케미를 자랑하는 임시완, 변요하니 명단 공개 7위에 올랐습니다.